좋아요, 구독.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볼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시간의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이슈라기보다는 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우리가 사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세에 많이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같은 이 시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그러니까 시간에 외국인이 매수했다기보다는 이 뉴스들이 봤을 때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이 좀 이 시간에 많은 움직임 보여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탑5를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우리가 또 이제 뭐 상투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장중에 외국인이 약 24만 주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이런 이 매수가 있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어제 장중에 이제 뭐 급등하는 모습도 확인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해줬던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시간에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 우리가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뭐 바닥 구간대에서 지금 이런 뭐 움직임 보여주는 만큼 오늘장에 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올지 말지에 대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또 이제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도 볼 수 있죠. 로봇으로도 좀 볼 수 있는 이렌시스.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와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앞서 말했던 뭐 에스코넥에 비하면은 이 외국인 매수세가 장중에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외국인 매수세가 장중에 뭐 약 4만 주 정도 매수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상에 이제 뭐 아까 말씀 뭐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4만 주와 뭐 8,000원짜리 주가 4만 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만큼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온 거, 어떻게 보면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시간에 움직여줬기 때문에 오늘장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또 어느 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올. 자, 비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종목 중에서 제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에스코넥이라든지 이렌시스와 비교했을 때는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8,000원대로서 이 세 종목 중에 제일 비싼 주가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봤을 때 외국 매수세가 어제 장중에 약 40만 주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많은 자금이 사실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외국인의 40만 주 매수세와 함께 장중에 한 16% 정도 급등했다가 또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 그래서 만약에 뭐 9,000원이라는 구간대를 아마 이런 흐름으로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뚫어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강한 상승도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면서 강한 상승으로 또 연결되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좀 이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이제 두 번째는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오릿 에너지.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서 강한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줬는데, 이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튬 추출, 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리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과 함께 리튬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과거부터 있었던 이런 2차전지 시장에서 존재했었는데,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제 리튬 추출 기술을 시연을 했는데 그중에 리튬이 몇 퍼센트가 회수가 되느냐, 95%가 이제 회수가 되면서 사실상의 리튬을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95%라고 하면은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수준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가 오늘장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보실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탑1, 마지막 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엔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엔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오릿 에너지의 이게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오릿 에너지가 이제 리튬 추출 기술 시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최대 주주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따른 이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연동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그 거기에 따른 반사익으로 또 어제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 다섯 개를 본다라고 하면은 에스코넥이라든지 이렌시스, 비올, 지오릴 에너지, 엔스텍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사실상 이 중에서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지오릴 에너지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뭐 엔스텍도 모멘텀이면 모멘텀이겠지만 그냥 최대 주주에 따른 지분 가치 변동 때문이다 좀 보시면 좋고. 자, 이 중에서 오늘 저는 꼭 하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슈가 확실하게 받쳐진 지오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오릿 에너지를 탑1으로 뽑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지오릿 에너지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뭐 256원이라는 최저 대비해서는 지금도 주가가 10배 정도 오른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래도 뭐 2차 전지 모멘텀으로 또 오르라고 뭐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른 종목은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 그나마 어차피 지오릿 에너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탑1으로서 받쳐주게 될 종목이 엔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엔트텍. 엔트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소개를 여러분한테 오히려 관심있게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거의 주가가 최저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최저자리에서 반등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아까 뭐 그 지오릿 에너지와는 다르게 상방으로 열린 자리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준다고 하면 10배까지도 올라가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차트적인 구간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금 이런 하방수세 돌파가 나와줬어요. 돌파가 나와주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삼각수렴이라는 거를 이제 뭐 한다. 삼각수렴이라는 걸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내는 케이스다. 그래서 삼각수렴 돌파와 함께 우상향 만들어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원바닥 앤 투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을 두 번 다지는 원바닥 앤 투바닥이 나와주면서 지금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만 나와줘도 1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1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한번 열린 자리. 만약에 일봉상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원바닥 앤 투바닥을 봤을 땐 2000원까지도 기술적인 반등은 노릴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한 3배 정도는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특히나 이게 이건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얘가 이제 공모예요. 공모주가 스펙 합병 상장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보통 공모주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이렇게 공모주 아래에 있던 기업이 주가가 꼭 공모 가격 위로 한번 올라오고요. 또다시 올라오면서 이런 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엔트텍이라는 종목이 제가 오늘 시간에 모든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위로 상방으로 열린 구간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엔트텍이라는 종목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 살펴봤습니다. 어제 장중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 탑5 이름을 좀 올렸고요. 오늘장에서 엔투텍 추가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오릿 에너지가 리튬 시연으로 시세를 냈고 이 지오릿 에너지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장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유의해야 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시간의 급등도 그렇고요. 시간의 급락도 그렇고요. 뭐 확실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수급의 변화가 좀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이제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요. 거래량, 장중에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상위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탑5의 종목을 봤을 때는 이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먼저 볼 수 있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뭐가 나오느냐 보면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장중에 거래량이 뭐 10분 만에 증가했다, 5분 만에 증가했다 이런 거래량에 따른 거 있는데 이 거래량의 상위 종목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되고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들이 단타라든지 이런 걸 좀 하러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타 수급 이런 게 이제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이게 생각만큼 가주지 못한다든지 생각만큼 뭐 저항대에서 많이 맞는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마감해서 장 막판에 이제 뭐 실망 매물 출회로 연동되는 경우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 종가 상위 종목이었지만 보면은 현재 15,000대를 뚫어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제 뚫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단타꾼들이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실망 매물 출회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SY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SY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 이제 증가 상위 종목이었지만 보면 뭐가 되고 있다. 현재 이제 우리가 2평대 저항이라고 하죠. 2평대 저항을 맞고 5,000원을 뚫어줄 거야 했지만 5,000원을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당기게 되면서 역시나 좀 시간에 같이 빠지는 이 실망 매물, 단타 물량이 빠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SN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SN코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차트의 저항이 보통 이제 우리가 확인해봤을 때 6,500에서 7,000원 정도 보면은 과거의 저항자리, 저항자리 이렇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대를 뚫어내면서 상한가를 가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지만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이 터져졌지만 역시나 윗꼬리를 달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다 보니까 시간에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현재 뭐 거래량이 역시나 많이 상위 갱신하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실 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신성 ENG 찾아보면은 다만 거래량 증가라는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줬지만 보면은 저항 때 맞고 빠지죠? 빠지다 보니까 역시나 시간에 개인들의 투매 아니면 단타 물량이 빠지는 모습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HMB 디자인. HMB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아니, 그 거래량보다는 얘는 이슈가 있어요. 종가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상한가를 기록하다가 장중에 보면은 동시효과까지 상한가였어요. 근데 동시효과 풀리는 순간에 갑자기 쫙 종가가 급변하면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거 뭐야 악재가 있나 하면서 시간에 매도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만약에 주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HMB 디자인을 좀 많이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도박일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정말 크게 가던가 정말 갑자기 거래 정지되던가 둘 중 하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 이제 최저 갔던 이 859원 3월 11일 이날이 뭐였냐고 하면요. 갑자기 뭐 채권자 뭐 파산 신청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갭투들 뭐 이 주가 밀어내면서 갭투들 뭐 손절시켰습니다. 손절시키고 이제 투매 물량 나오게 만들고 뭐 파산 신청 취소 뭐 이러면서 갑자기 주가 끌어올리면서 상한가 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롤링이 지저분하고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면서 상장 편 시즌인 만큼 조심하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